하나님 나라에는 기적이 그냥 일상생활일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권을 가진 우리는 평소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기적을 많이 경험을 못한다.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혼례잔치에 초청을 했죠.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 안 갔으면 이 기적이라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혼례잔치에 초대했다.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다 모셨으니까 물론 여기에 왔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인정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은 경건의 훈련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훈련인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위기가 올 때 제가 이제 오전에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아이들 가리킬 때는 굉장히 주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주님을 계속 인식해요. 옆에 계신 것을 인식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애들 끝나면 이제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인식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애들 숙제 혜기니 애들 도와주면서 주님을 인식 안 해버려요. 그럼 저의 자연적인 제 모습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모든 순간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면 내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물론 마음에 초대하셨지만 모든 일상생활의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시고 물어보는 훈련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훈련 중에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답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한 답보다 하나님이 답하기 어려우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예스, 노부터 물어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빠가 넘어지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막 갑자기 그 테이프가 뒤로 완전히 감겨버린 것 같은 느낌. 다시 11월 달로 돌아간 것 같은 순간적이 너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밑에 내려오지를 못하고 제가 위에서 그 안에 컴퓨터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아빠가 또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도 지금 그 훈련을 계속 하거든요. 물어보는 훈련. 그랬더니 너희 아빠는 괜찮다. 아니다. 너희 아빠는 괜찮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건데 머리로는 저렇게 떨어져 괜찮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주님이 한 개씩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계속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저를 도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제쳐놓고 내가 다 결정해놓고 아 왜 일이 안 됐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요청을 해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의 강력한 은사들을 가지신 목사님들은 굉장히 그 꼭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굉장히 그 예민하고 부드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즉 조금만 그분을 무시하거나 조금만 경외하지 않는 듯한 태도 그러면요 그분의 그 임재라든가 그분의 역사하시며 바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완전 그 안개 확 거치듯이 그게 싹 사라져 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능력 행하시는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 앞줄에는 앞줄에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도요 성령님이 역사가 안 나타난대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은 특히 앞줄 그러면 더 큰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에게 임하는데 앞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라든지 뭐 이렇게 팔짱을 낀다든지 판단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딱 끊긴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딱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저러면 저 사람 시험 당하면 어떡하나 생각할 정도로 당신 뒤로 가서 앉아도 딱 이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 예민하고 부드러운 분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도움을 청하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걸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건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이제 거기 못 들어간다. 니네가 거기를 들어가거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하고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고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들어라 들어라 잘 들어라 꼭 그 말대로 해야 된다. 절대 딴 길로 가면 안 된다. 조금 몇 절 있다가 또 그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의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알겠지 알겠지 알겠지. 그걸 읽으면서 그 모세의 어떤 그 엄마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 조그만 애를 어디다 놓고 가면서 너 엄마 올 때까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그 다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절대로 하지 말라. 절대로 무슨 말이에요? 그토록 의심스럽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사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의지해라. 절대로 하나님께 듣고 해라. 이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신명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도 무시하는 태도로 있으면 우리가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뭐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예, 그러면 선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함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에 그러니까 초대받도록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를 해야겠죠.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먼저 초대한 사람이라면 내 우편에 계신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애써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요절을 읽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불효자 같죠. 되게 뭐 이런 아들이 다 있어.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어요 아드님 이랬으면 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라든지 어머니 지금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무리 예의 바르게 보려고 해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 그런 것도 그런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선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대사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탁 이렇게 밀어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제 딸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어?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내 자녀들한테나 기적을 행해야지. 넌 이방 여인인데 네가 누군데 나한테 와가지고 기적을 해야지. 너는 내가 보기에는 개나 마찬가지다 얘. 아니 예수님 찾아갔는데 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스라엘도 개가 욕인가 봐요. 우리도 개가 욕인데. 개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개? 아니 내가 먼 길 찾아가고 소문 들어서 왔는데 나를 개라 그래? 아, 기분 나빠. 뭐 지만할 수 있나? 그리고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개라도 줬사오니 그 주인이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개는.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상관없습니다. 저 자존심 없어요. 능력만 행해 주세요. 이러니까 능력이 딱 나다. 네 딸이 낫다. 이러시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엄마고 존대해야 되는데도 그거 존대고 뭐고 없고 왜 이러세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냥 엄마였으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기분 나쁘게 됐다야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누군지 아시잖아 엄마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알고 믿음을 가졌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물론 뭐 화냈다는 장면도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면박을 줬거든요. 근데 그 면박 준 장면에다가 바로 뒤돌아서 뭐라 그래 하인들한테 야 예수님이 너네들한테 시키는 대로 가서 해라 뭐라고 시키실 거야 시킬 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면박을 준 것뿐인데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뭐든지 그대로 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면박을 주고 구박을 주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했는데도 답도 없어. 그냥 뭐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고 왠지. 근데 우리에게 무관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무관심할 수 있나요? 떨어져 있어도 무관심하지 않죠? 그 마음이 항상 그쪽에 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모성애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라고 모성애는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동물도 그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게 해서 우리를 잊겠어요? 너희의 어머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막 힘들고 넘어지는 것 같아서 고난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막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해도 왠지 아무 대답이 없고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한번 딱 뒷걸음질 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나 절대 안 계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내가 구하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해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안 해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받을 줄 생각을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믿음이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테스트에서 날아가죠. 안 해줄 건가 보다. 이러고 삐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자기 아들이지만 면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얘들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래요? 도랑아리 여섯에 물을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 그 누구죠? 그 하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봐주세요.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으래요. 아니 괜시리 물을 왜 갖다 넣으래? 지금 바쁜데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거기에 1단계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뭐래요? 그 물을 또 떠다 주래. 여기서는 약간 더 화가 날 수 있어. 아니 물을 담으는데 물을 또 왜 떠다 주냐? 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는데 만약에 거기서 멈췄으면은 포도주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없는 거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순종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실 때, 그 행동에 옮길 때, 그것이 순종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뭐 콩나물 씻으러 콩나물 씻고 방 닦으러 방 닦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물은 왜 갖다 놓으라 그러고 물 또 왜 따다 주려고 달라는 사람도 없었는데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지만 불평을 속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줬을 때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뭔가가 하기 싫은 거. 근데 말씀에는 있어. 뭔지는 알아. 그런데 하긴 영 싫어. 이거를 해야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윤은미 집사님 요새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 때나 꽤 오랫동안 예배 안 빠지시고 모든 예배 다 나오시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낮에 수업하러 와도 그냥 문 열고 와서 기도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간증이 많거든요. 요새 제가 막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워요. 일상생활 중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한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매일의 삶이 어떤 거예요? 막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잖아요. 물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늘 보이지 않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유지되기 힘들어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또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도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물어보자. 두 번째가 뭐였죠?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구하고 믿음을 갖자. 세 번째가 뭐예요? 뭔가 하기 싫은 걸 시켜도, 하기 싫은 건 누굽니까? 나의 자아예요.
시켜도 순종해야 한다. 그걸 억지로라도 하면 어떻다? 기적이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천국에 속했다는 걸 나와 내 가족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와, 너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 신기하다. 너 맨날 교회 다니더니 뭔가 있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너 교회 다니면서 맨날 얼굴이 뭐가 죽상이니? 이런 얘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길 원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어야 하고 나타나야 돼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나온 아버지 그 기적을 나누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순간순간 예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주 성령님께 간구하거나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자의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놓쳤습니다. 놓치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편에 계신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그 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마리아가 면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심을 믿고 주님 그 확신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목숨까지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주님 때로는 순종하게 하심을 주님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세레비아라 피우슈버스케라라비아라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머릿속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쇼로 비리아 카라 간다야 바스케 쇼로 비리아라 카라 간다야 바스케라 오 세레비아라 카라 카라 간다야 바스케라 오 세레키리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세레카라라라라 성령님 날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옷이 없어서 성령님 주님을 환영합니다. 사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스케 오 사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스케 오 사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스코 오 사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스케라라라스케라라스케라라스카 오 사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 오 사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 오 사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비아라비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바라비아라비아라바라바라바라 육신으로 뿌리자 육의 열매를 거두고 영으로 뿌리자 영의 산 열매를 거둔다 하셨사오니 샤라비아라라루레르바 바라바라바라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말씀대로 살고 영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의 자의 욕심대로 옛사람의 구습을 쫓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사라라카라라카라라카라라키라라카라라카라라고 사라라키라라카라라카라라카라라 주님 새 사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라키라라카라키라라카라라카라라카라라카라라스케 사라라라라라 주님이 통치하시 지배하시며 기적이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역사하시고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라키아라 간다 야바스케라라 키아라 가라가스케 오 라피아라 피아라 카라 키아라 가라가스코라라 오 라피아라 키아라 가라 가라가스케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하시고 순종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지하철에서 오면서 큐티를 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설교도 잘 들으셨을 텐데 요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자랑을 할게요. 개인적인 자랑을 하면 뭐가 자랑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회를 언제 했죠? 에? 지난주에 했죠? 하도 세월이 빨라가지고 고난주간 기도회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간에 기도회 할 때 이 생명의 삶에 있는 하루하루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주일날에 제가 그냥 보통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생명의 삶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설교를 했어요. 제가 뭘 자랑하고 싶냐면 요즘에 이 큐티의 재미에 제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 이렇게 큐티 책 보시면 옆에 여백이 있거든요. 큐티 세미나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여백이 왜 있는 거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어떤 메시지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적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저도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거의 적지 않았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요 이렇게 적어요. 처음에는 지난주는 적다가 그냥 대충 적었는데 주일날 같은 경우는 거의 꽉 차게 적었어. 엄청 많죠? 이 앞에 여백이요 막 다 차가지고 노트를 또 써야 되는데 노트를 쓰기는 또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책이 한 권에 다 듣고 싶기 때문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가 그냥 큐티에서 느낀 거를 양쪽에다 적어가지고 그냥 따로 설교 원고가 없이 보통 설교 원고가 제가 한 5장, 6장에서 많으면 10장까지 가는데 원고 없이 그냥 큐티에 지난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월달 큐티 책에 이렇게 많이 쓰진 않은데 이렇게 다 조금씩 제가 느낀 거를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랑 손으로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뭐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치거나 이렇게 느끼는 거를 쓸 때랑 또 달라요. 우리가 막상 글 쓸지 몰라도 한번 써보면 또 써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큐티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에 제가 이 큐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좀 이 말씀 묵상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좀 이 큐티를 여러분들이 잘 해오셔서 또 평소에 성경을 읽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잘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말씀에서 경험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6일 거를 오면서 큐티를 했는데 결국 앞에서의 수요일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으로 뭐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의 뭐를 변화시켜요? 생각을 변화시키죠.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생각이 변화되면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뀐다 그랬어요. 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이미 말씀으로 먼저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따라 볼까? 예언은 믿음입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예언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예언은 뭐 장래를 맞춘다 안 맞춘다 이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금요일 거 이사야 41장에 보라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야곱아 이래요. 지렁이 야곱아. 영어로 보니까 웜이요. 웜. 웜이 뭐냐면 벌레요. 벌레. 그러니까 벌레 중에 하나를 보니까 그 수요일 날 본 거에는 메뚜기라고 나왔어요. 메뚜기도 뭐 벌레나 곤충이나 비슷하죠?
애벌레, 웜, 애벌레. 애벌레가 뭐냐면 그 밀웜, 그 개구리 간식 주는 게 웜이에요, 웜. 애벌레 알죠? 조그만 거. 낙종벌레가 되게 크면은. 근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애벌레래요. 지렁이래요. 그럼 지렁이 길가에 다니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어? 새들이나 닭이나 뭐 그냥 개구리나 아들 뭐 어? 제일 좋아할 거예요. 물고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 지렁이 밟으면 죽어요. 지극히 어떤 존재예요? 에? 약한 존재, 약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수요일 날 말씀에 하나님이 강해요, 안 강해요? 얼마나 강해요? 근데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아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렁이, 벌레 같은 야고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벌레 같은 사람 아 이러면 좋아요? 어? 넌 참 지렁이 같다. 그러면 어때? 에? 막 상처받죠? 막 화가 나죠? 에? 하나님이요 야곱을 향해서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렁이래요. 벌레래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재밌는 게 39장까지는 심판하겠다. 너는 나를 경외해라.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막 무서운 말씀이 나가요. 이사야가 66장까지인데 신구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만 잘 보면 이사야 하나에 66권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요. 40장부터는 신기하게도 39장까지는 심판과 막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40장부터는 뭐냐면 또 41장부터는 뭐냐면 희망과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막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야 되지만 또 무슨 메시지도 들어야 돼요? 격려와 칭찬과 또 하나 소망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를 이런 거예요. 막 누가 무서워하는데 누가 겁을 먹는데 빨리 가서 이 얘기 안 해주면 얘는 계속 죽을 때까지 뭐예요? 두려워해.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는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잡아갈까 봐 자기들끼리 문장 구고 뭐하고 있어요? 숨어있어. 불 끄고. 해지면 불 끄고 숨어있어. 왜 불 켰다가 누가 쳐들어올까 봐.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아갈까 봐 자기들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몰려가지고 불 끄고 뭐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거예요. 한 3일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기를 다행이지 한 달 만에 부활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밖에 나가 못 나가요. 못 나가. 나갔다가는 잡혀가는데. 불 켜 못 켜요. 촛불도 못 켜요. 불 켰다가 집 다 공개돼 있잖아요. 문 걸어 잠궜다는 건 뭐예요? 목소리 크게 내면 되는데 안 돼요. 쌀 떨어지거나 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갖다 외부에서 공급해줘야 하면 나가서 사 먹을지도 못해요. 차라리 굶는 게 낫지. 금식해야 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게 얼마나 3일 굶고 밖에 안 나가도 죽진 않잖아. 그냥 40일 만에 부활했으면 어떻게 돼? 굶어 죽거나 잡혀가거나 얼마나.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어떤 말일까요? 이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이 뒤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식민지로.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속에 남은 건 두려움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내가 너를 날카롭게 해서 날이 선 타작 기계로 만들어서 너가 산을 타작하고 부수고 언덕을 겨처럼 만들 거래요.
조금 전까지는 지렁이라 그랬는데 벌레라 그랬는데 이제는 네가 기계가 돼가지고 타작 기계 얼마나 무서워요. 에? 타작 기계가 돼서 다 타작하고 어? 막 그냥 박살낼 거라는 거예요. 에? 공장 기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키질을 하면요 휩쓸려 갈 거래요. 회오리 바람처럼 흩어질 거래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래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실은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현실은 말이 안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두려워 죽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랬고 진짜 무서워서 숨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강한 용사가 될 거야.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강한 용사였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 많은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는 강한 용사가 될 거라. 무서워서 전도 하나도 못하는데 너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될 거다. 지금 당장 환경이 열악하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너가 장차 큰 거부가 될 거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너는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서 혀가 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메마른 상에 산에 강이 흐르고 골짜기 사이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겠다. 이 말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골짜기에 메마른 건조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흐르게 하겠대요? 강이 흐르게 시냇물이 흐르게 한대. 여러분 가뭄이 들면 얼마나 물이 없어요. 물이 귀해요. 그러나 가뭄에 막 땅이 갈라지는데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강처럼 채우겠다. 주변에 빈자리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걸 이 빈자리를 다 어떻게 해요? 채워버리겠다.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누가 그렇게 말하면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올리브 나무를 심겠다. 사막에는 잣나무를 놓고 소나무와 회향목도 함께 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백향목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공룡 있죠. 공룡 그 큰 공룡의 크기가 백향목이래요. 수십 미터래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 황무지에 그 큰 나무를 큰 잣나무를 어마어마한 소나무를 울창한 그 무슨 가평이나 가면 어디 막 잣나무 막 무슨 소나무 밭처럼 그 나무를 하나님 뭐 하겠다? 심겠다는 거예요. 그 심겠다는 건 누구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기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희 동기 중에 그 방글라데시 감독님 아들이 있어요. 친구 동기인데 여러분 같이 사역도 하고 이번에 한 4년 만에 한국에 와서 또 연회에 참석을 했어요. 광림께서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둘이서 밥 먹으면서 어제도 만났는데 한번 우리 교회 부르고 싶어가지고 낮예배 3주를 이제 이번 주부터 신풍교회라고 영등포 쪽에 있는 신길동에 있는 교회인데 잠시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11시에 배워라 11시에 그러니까 첫째 주 마지막 주는 이제 본교회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안 되고 둘째 주 15일 정도에 요 화곡동교회라고 감리교회에 낮예배 설교가 있대요. 그럼 오후에는 뭐하냐? 오후에는 없대요. 아 그래 그럼 점심때 와가지고 오후 예배를 따로 집회를 할 테니까 너 되겠냐니까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좀 이렇게 아주 신실한 우리 친구면서 선교사면서 외국인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어 영어 방글라데시 뭐 여러가지 다 잘해. 그랬어요. 여러 동기들끼리 한번 방글라데시 갔으면 좋겠다. 아유 말처럼 쉽겠니? 말처럼 그게 방글라데시 가는 게 쉽겠니?
관광할 때 있냐니까 아무데도 없대. 뭐 할 거 뭐 있냐니까 와서 그냥 집회만 하래요. 낮에 집회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오후에는 세미나하고 뭐 다른 스케줄 뭐 있냐니까는 방글라데시 현지인들 집에 가서 자래요. 호텔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현지인들이 사는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잘해요. 아, 그러냐고. 처음에는 막 우리 교인들 데려가게 하려다가 겁이 나서 그러면은 우리 친한 몇 사람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한 세 명이라도 조직을 해서 한번 가도록 준비를 해보자니까는 언제든지 그래요. 세 명이 가면 이제 좋으면 또 다섯 명도 가고 열 명도 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선교지를 간다는 거. 아무것도 없이 정말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120년 전에 130년 전에 이 나라가 어땠겠어요? 진짜 얼마나 어렵고 힘든 나라였겠습니까? 일제시대. 그때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백향목이 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응? 백향목. 여러분 요즘에 벚꽃이 많이 폈잖아요. 저 얼마 전에 벚꽃을 봤는데 이 벚꽃이 얼마나 큰지요. 야, 나무가요. 막 너무 커가지고요. 야, 이 나무 하나만 가지고도요. 웬만한 그냥 동네에 한 몇십 그루 그냥 뭐 이렇게 과장하면 진짜 열 그루는 거 게임이 안 돼요. 나무 하나가 너무 그냥 벚나무 얼마나 크죠? 야, 이거 그냥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작은 나무도 중요하지만 그냥 한 나무가 크면요 수많은 가지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지막 20절에 이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만드신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제 여러분 뒤에 큐티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나와요. 현재는 너무나 안 좋고 현재는 너무나 힘들고 현재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전화위복이 뭐예요? 화가 변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된대요. 그럼 화가 변해서 복이 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거 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 일이 될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데 저기 젊은 목회자들 이렇게 모여서 차 마시면서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양제일교회가 작년에 이렇게 통계표로 이제 내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젊은 교회 중에서 가양제일교회가 제일 많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화가 나? 아니 우리가 부흥했는데 왜 본인 교회가 화가 나?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교단 부담금 내는 게 있는데요 재정부장을 불러서 막 혼을 냈대. 이 교회 보라고 이 교회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보다 한참 뒤였는데 우리 교회가 앞질러 갔거든요. 26개 교회인데 이제 부담금 등수로 우리가 한 쉽게 말하면 15등 정도 했어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 11등 했어. 11등. 10등 안에는 못 들었어. 조금만 노력하면 9등까지 갈 수 있어. 교회가 이제 보고를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요. 진 목사 교회가 11등이 되고 자기 교회가 12등이 돼가지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내년에 무조건 그냥 뭐 가양제일교회보다 더 부담금 많이 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야. 그랬어. 전 속으로 그랬어. 아, 우리는 10등 안에 들 건데. 이번에도 제가 조금 원래 10등 안에 들 수 있는데 조금 제가 너무 무리할까 봐 약간 저기 양보한 게 있거든요. 너무 갑자기 10등 안에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 초가 됐을 때는 반드시 10등 안에 들어야 돼. 이게 반에서도 10등 안에. 근데 저는 이번에 지금 제가 이 등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일 오후에 부활절 찬양대회를 했잖아요. 저의 염려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하지? 쉽게 말하면 경품을 준비해도 이런 걸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부정적이야. 여러분이 겉으로 보는 저와 제 속은 참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게임하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게 게임을 관심 없어. 나는 그 고민을 하고 막 밤잠을 설치는데 여러분은 막 1등 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막. 저는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요 전혀 욕심도 없고 경쟁심도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선물 우리가 준비해도 에이 뭘 관심 없어요. 뭐 그런 거는 그냥 저기 다른 사람들이나 주세요. 막. 그래서 웬만큼 선물이 좋지 않으면 중간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수준을 아주 높게 보게 되니까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할까 막 너무 제가 자신이 제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선물 준비하면서 이거 가지고 성도들이 열심히 할지 모르겠다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자세에 그것만으로 저보다 훨씬 낫다. 저보다 훨씬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걱정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등수 얘기를 많이 해야 됐다 생각이 나.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왜 그런 얘기하냐고 왜 등수 얘기하면 괜히 이렇게 뭐 부담 같잖아요. 우리가 뭐 꼭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냐고 막 뭐 10등 안에 드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뭐 우리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뭐 등수 얘기하면 나는 관심 없다. 그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그런 걸 또 등수로 따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그러니까 올 한해 교회를 반드시 부흥을 시키면 내년에 10등 안에 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강서구에 우리 공항로 위를 중심으로 26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현재 등수가 몇 등이다? 11등. 그러니까 한 반에 26명이 있단 말이야. 어? 반에 26명인데 몇 등이야? 11등이야. 좀 아쉽잖아. 10등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도. 네? 그죠? 그래서 너무 뭐 한 5등 안에 들기라고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몇 등 안에? 10등 안에. 그러니까 너무 또 9등 이러면 좀 아쉽잖아. 9등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또 치고 올라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한 7등이나 8등 정도.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보다 한 2배는 부흥이 되면 그 정도 돼요. 네, 2배 이상 부흥이 되면 반드시 돼요. 한 7등까지는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여 우리 힘으로는 옛날에 우리가 15등이었다니까. 15등. 그랬는데 올라왔어. 여러 교회를 제끼고 올라왔어. 제가 왜 얘기하냐면 목동에 가면요 한사랑교회라고 감리교 제일 큰 교회가 있어. 그 대로변 앞에. 그 목사님이 그 개척할 때는 개척이니까 개척할 때라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교회가 있잖아요. 한 20개, 20, 30개 정도 돼요. 옛날에는요 양천구랑 강서구까지 합해서 그 양천지방이었어. 양천지방인데 이제 교회가 늘어나서 강서지방이 생긴 거예요. 나눴어요. 양천구랑 강서구랑. 근데 어쨌든 교회 100년 넘은 교회가 얼마나 많고 뭐 수십 년 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목사님이 그 개척하시면서 매일 철학기도 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척했으니까 당연히 몇 등이에요? 에? 꼴등 아니에요. 개척했는데 뭐가 있어요? 주님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꼴등입니다. 처음부터 주여 개척해서 우리 교회 꼴등인데요 뒤로 돌아 한번 해주세요. 그냥 그분이 뭐 우리처럼 10등 안에 들게 이번에는 20등 안에 이번에는 5등 안에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냥 처음부터 개척했는데 뭐라 그래? 뒤로 돌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군대 가면요, 앞으로 이까 그러거든요. 갑자기 근데 앞으로 막 가서 좋은데 갑자기 뭐라 그래? 뒤로 돌아 이까. 그럼 갑자기 내가 신나게 달렸는데 뭐가 돼? 꼴등이 돼.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훈련 갈 때는요 반드시 그런 얘기. 어디 이렇게 앞이나 뒤는 절대 줄 수만 했네. 거기서 이렇게 갑자기 뭐 일 시키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안쪽으로 쓰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개척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꼴등입니다. 근데 뒤로 돌아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몇 번? 뒤로 돌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뒤로 돌아 한 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근데요. 진짜 금임드림대로 1등 됐을까요? 진짜 됐어. 가보라고 한 사람 교회라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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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그러니까 똑같이 개척을 해도 우리 광림교회 오늘 제가 가서 방송실에서 이틀 동안 일하다가 왔는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가 왔는데 광림교회도요 처음 목사님께 올 때 처음에 교회가 그 강북에 있었는데 한 100명, 150명. 근데 전도운동 해가지고 한 500명으로 부흥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압구정으로 가자. 그때 배밭이었대. 근데 그 배밭을 150명 있는 교회에서 500명으로 부흥했는데요. 그 500명 있는 교회가요. 4,500석짜리 예배당을 지었어. 그러니까 자기 실제 모이는 인원은 500명인데 500명이 강남으로 온다고 다 와요? 한 300명밖에 안 왔대요. 뭐 다 이사 오지 않잖아요. 그 가까운 데 다니는 사람들. 근데요. 300명 데리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4,500석을 다 채우고요. 빚을 다 갚고요. 그분의 비전이 뭐냐?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함께 하려고요. 막 그냥 강대서 강단은 좁은데 사람 앉긴 의자는 엄청 많이 깔아놔. 진짜 그 꿈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영락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수복음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수복음교회. 그 당시 감리교회는 제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는 미국에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그 말대로 광림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 있는 교회가 4,500석짜리 교회를 짓는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잘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무슨 뭐 이렇게 보면 공부 꼴등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10등 안에 들더니 갑자기 뭐 전교 5등 안에 들더니 전교 1등 한다 해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단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걸로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실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실습을 할까요? 여러분 두 명씩 짝을 짓세요. 딱 짝수. 우리 두 명씩 우리 두 명 또는 세 명 우리 옹규 집사님 우리 뒤로 가시고 또 우리 윤미 사님 저기 또 이명 권사님하고 또 우리 이승 권사님 뒤에 사모하고 또 셋이서 그래서 이 사람 이쪽 짝을 치세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이요 상대방을 향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 둘씩 짝을 지세요. 가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내 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가 둘이 짝을 지세요. 세 명 짝을 지세요. 짝을 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로 상대방에게 도저히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듣고 보니까 이거는 가능해. 이러면 믿음이 아닌 거야. 그냥 알아서 얘기하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장차 이 사람이 뭐 지금 봤을 때 전도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장차 그냥 잘한다 정도 가면 안 돼. 10명 할 거다. 그럼 가능하잖아. 10명 해오면 어떡할 거야.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전도 시상을 어제 했는데요. 이번에 1년 동안 전도를 50명 이상 하면 연회에서 상을 줘요. 450교회 앞에서. 대단하죠. 450교회 목사님 1500명 장로들까지. 목사 7,800명 장로들 800명 모인 데서 상을 줘요. 전도. 근데요 매년 받는 분이 계세요. 전에 했던 개포교회 이번에도요 67명. 그분은요 한 몇 년 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이 1300명이래요. 몇 명? 1300명. 지금까지 누적 매년 상 받아요. 여기 하늘빛 교회 있죠. 여기도 전도 많이 하는 권사 60몇 명 하는 분이 계세요. 광림교회도 60몇 명 하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 똑같이 교회 되는데 그분들은 그럼 직장이 없을까요?
그분들은 뭐 자녀들이 없어요? 그분들은 뭐 혼자 살아요? 그럼 말이 되잖아. 혼자 사니까. 근데 그래서 내년에는 더 상을 더 많이 주겠다고요. 30명 이상만 전도했다고 만약에 보고하잖아요. 그럼 연회에서 상을 줘요. 1500명 앞에서 상을 받아요. 상을 떠나서 그 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믿음 있으시면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내년 1년 뒤에 연회에서 무슨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전도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 내년에. 전도상 또 가정 자녀 여러분 아니 지금 혼자 지금 이제 시키면 하라고 시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그랬죠 벌레라고 지렁이 같지만 하나님 벌레 너가 타작 마당이 될 타작 기계가 될 것이다. 너가 백향목이 될 것이다. 현재는 뭐야? 광야야. 현재는 골짜기인데 시냇 물이 흐른대요. 현재는 다 땅이 갈라졌는데 강물이 될 거래.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금 막 현실은 전혀 안 받쳐주는데 뭐가 될 거다? 장차? 180도로 어떻게 될 거다? 환경이? 바뀌어질 거다라는 걸 모르서 한번 믿음으로 말로? 선포하는. 내가 나한테 하기는 웃기니까 여러분이 주변 앞에 있는 분에게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대로 말하면 이게 애원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야 그때 내 맞은편에 어떤 권사가 어떤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예언했는데 진짜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됐다 안 됐다?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왜 그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재밌다고 얘기한 게 에? 이따가 시키 지금 하지 말고 제가요? 저 개인적인 간증을 해드릴까요? 하나만? 제가 광림교회 1999년도에 처음 있었거든요. 2018년이 벌써 20년이잖아요. 그렇죠? 보면서요. 야, 이 교회를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느낀 게요. 방송실 가가지고요. 거기 뭐 PD 뭐 직원들 여름인데 제가 다 컨트롤을 하는 거야. 자막 하시고요. 뭐 카메라 비추고요. 내가 그냥 잠시 이틀 동안 그냥 그 일을 겪어보면서요.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배단이교회 얼마나 대립력이 얼마나 커요. 거기 가가지고 방송실을 제가 진두지휘를 다 해. 그리고 목사님들 1500명 오는데 내가 방송 뭐 올리고 싶은 거 다 올리고 뭐 영상 다 만들고요. 감독님하고 식사하고 오는데 제가 나이가 제로래요. 생각하면서요. 아니 내가 뭐 이거 하려고 뭐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변에서 동기들이 보면 너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아니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내 나이에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조차 어떻게 뭐 말도 안 되네. 우리 지방에서도 저만 그 준비위원이거든요. 제 스스로도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것들이요. 제가 오늘도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인사하는데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진 목사 설교 인터넷에서 봤다고. 우리가 내가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새로운 자리에 나를 옮겨놔야 안 옮겨놔요? 옮겨놔요. 아,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시키니까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점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 그냥 새빵살이하고 그냥 월세 살다가 갑자기 그냥 50평 100평짜리 집 사서 들어가면 놀래 안 놀래? 놀래잖아. 방 한 칸에 거실 하나 겨우 살다가 원룸에 살다가 갑자기 방 4개짜리 가면 놀래 안 놀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기적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방 2개에서 3개 가는 걸 누가 기적이라 그래요. 저같이 1층에 살다가 갑자기 한 30층짜리 꼭대기 살아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기적이라 그럴 거 아니야. 1층에 살다가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가 봐요. 깜짝 놀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진짜 여러분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제가 제 친구한테 야 너 1000명 이상 교회 너 네가 담임해 돼. 진짜로 어떻게 됐어요? 담임 목사 됐어. 여러분 그 얘기니까 참 깜짝 놀랐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앞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물이 뭐가 될 것이다? 포도주가
될 것이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폭우가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으로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예요. 이제 3분, 5분 시간 드리겠어요. 나누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옆사람이 저기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속삭이세요. 왜냐면은 크게 했다가 괜히 또 누가 듣고 비웃으면 어떡해. 누가 듣고 놀래면 어떡해요. 지금 결혼도 못해서 어?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데 네가 장차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왜 더 하세요. 더 아직 1분 남았어. 기적을 말하라고 기적. 옹기 집사도 기적을 말하세요. 우리 집사님께 기적을 말하세요. 기적.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다 기적 같은 일만 말하세요. 기적 같은 일. 누가 들으면 이게 말이 되겠냐. 황당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을 말하세요. 응? 응? 아, 네, 저한테 해도 돼요. 다 했어요? 네. 우리, 네? 우리 윤은민 집사님 뭐라고 선포했어요? 발표하세요. 아, 속삭삭 했어요? 아, 그래? 아, 나오면 안 돼요? 알겠어. 6개월, 네. 너무 기뻐서 이게 말해주고 싶은 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에? 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를 부자로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 아시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어? 어떤 찬양이에요? 제, 에? 190? 네. 우리 찬송가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190장? 네, 190장. 여러분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아, 그냥 옆에 있는 집사 권사가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말씀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여러분도 이제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꿈으로 역사하도록.